리스펙트 킥복싱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거절당하기 연습. 거절당의 연습. 너무 책이 좋아서 이거는 정말 제가 선물을 사람들한테 많이 하고 싶은 책입니다. 자,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. 자, 이 책의 저자는 중국 베이징 출신인데 어릴 때 빌 게이츠 강연을 듣고 너무 감명 깊어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MBA까지 따고 회사 생활로 이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. 근데 이제 빌 게이츠도 창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으니까 본인도 이제 창업을 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창업을 해봤는데 잘 안 된 겁니다.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못 받고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. 그래서 이 힘든 걸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 해서 100번 거절당하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됩니다. 약간 괴짜죠. 그래서 100번 거절당하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아무거나 해보는 거예요. 뭐 경비원한테 100달러도 빌려보고 뭐 햄버거집에 가서 뭐 음료수 리필 대신에 햄버거는 왜 리필이 안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, 그다음에 남의 뒷마당에서 축구 해도 되냐고 얘기도 하고, 뭐 이런 식으로 거절 당하면서 깨닫는 내용인데,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거는 3일차에 크리스피 크림 가가지고 오륜기로 모양의 도넛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. 이제 거절 당하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직원이 해줍니다. 매니저가 오륜기 모양으로 도너츠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줬어요.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을 감동받아서 그렁그렁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화제가 돼서 이 매장도 크리스피 크림 매장도 유명해지고 이 아저씨도 저자도 유명해졌습니다. 참 깨달음이 많은 책인데 그래요. 누구나 거절을 안 당해본 사람은 사실 없죠. 다 거절을 당하고 이미 거절에 대한 명언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누구나 거절을 당할 수 있고 거절을 개인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아가라 이렇게 하는 훌륭한 조언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왜 효과가 없을까요? 저자는 이제 실패와 그 거절을 이거를 혼동해서 쓰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실패는 일에 관한 거예요. 그렇죠? 어떤 일이 실패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인 게 별로 섞이지 않는데 거절은 사람에 대한 거부라는 느낌을 더 많이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의 DNA 속에는 우리 또래 집단에서 거절당하면은 죽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있는데 이 거절이 이제 뭐 원시 시대 때 뭐 자기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뭐 사자나 늑대를 혼자 싸울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그 또래 집단에서 소외가 되면은 결국에는 죽음에 맞이하는 그런 DNA를 자극하기 때문에 거절에 더 우리가 더 크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거절을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이제 거절을 이제 계속 분석을 한 건데 거절에 대한 철학을 저자가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거절은 의견에 불과하고 왜 거절을 당했는지 상대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. 거절당하면은 그 거절당한 거 자기 자신 마음 추스리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대응 못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예요. 왜 이게 안 되냐고 거절을 하셨냐고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 그 장소에서 도망치지 말고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고 한 단계 낮은 요청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책을 달라고 했는데 안 되면 뭐 책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당신네 마당에다 꽃을 심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으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대안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누구한테 이렇게 어느 집에다 해도 되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절대로 그 얘기 협상하는 사람하고 절대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결국에 결과가 안 좋으니까.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약간 틀어보라는 겁니다.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환경이나 다른 조건으로 전환하는 기술도 익히면 거절을 더 우리가 부드럽게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거절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론은 승낙을 잘 받는 건데 승낙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자가 연구를 해놨어요. 그래서 승낙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 상대한테 충분하게 이유를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. 그 이유만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복사기 내가 빨리 써야 되는데 내가 차 시간이 급해서 그러니까 복사기 좀 빨리 써도 되겠습니까? 라고 얘기를 한 거랑 그냥 먼저 쓸게요 한 거랑은 이유가 그 이유의 뭐 중요도랑 상관없이 이유를 말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 승낙을 훨씬 더 많이 받았던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상대를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뭐 될 사람을 뻗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겠죠.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 것처럼 상대가 이걸 들어줄 만한 사람인지 경제학 교수한테 가서 경제 얘기를 해야지 뭐 다른 쪽의 교수한테 얘기를 하면은 경제 콘서트 이런 걸 못 하겠죠. 그리고 상대를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헤아려 주는 척하지 말고
그냥 내 솔직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상대방 마음을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내 얘기를 담백하게 하는 거. 진실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. 다음은 내가 거절 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거절을 할 때가 있는데 그 거절할 때 상대방 마음 다치지 않게끔 거절 당하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리고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또 상대의 입장에서 대안도 제시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따뜻하게 상대의 제안만 거절한 거지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니까 돌려서 말을 할 수 있게끔 완곡하게 거절을 하라는 방법도 얘기를 해줬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또 거절을 당하게 되면 거절의 좋은 점도 찾아봐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. 뭐 더 열심히 해야겠다. 이거 한 번으로 끝낼 수 없지.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거절되면은 피드백이 안 되는 방법을 하나 깨우친 거죠. 에디슨처럼. 그래서 자기 피드백을 통한 자기 개발도 가능하다는 거, 그다음에 정신력이 자동으로 길러진다는 거,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. 뭐 오디션을 뭐 수백 번을 봐서 결국에는 합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. 뭐 7년 동안 연습생으로 있다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절을 겪었겠습니까? 정말 좋아하니까 그걸 하는 거겠죠. 그래서 자신의 결심과 신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론인데요. 이 거절을 대하는 마음은 노력이나 행동처럼 자신이 통제 가능한 요소에 집중을 하고 승낙이나 거절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결과는 별개로 이렇게 선관을 한다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저자의 결론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은 거절에 대한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백신을 맞고 더 많은 일에 도전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성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큰 실패고 거절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단디하고 가시면 거절을 당해도 약 여러 가지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도전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확률상으로 성공하는 게 많으니까 인생에 있어서 성취하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. 거절당하기 연습 정말 일독을 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다치지 마시고 하시는 바 뜻하는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노가 결국에는 뒤집으면 온이래요. 온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. 네, 리스펙트 킥복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